20.75도. 남극의 무더위로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눈이 거의 녹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제33차 월동연구대로 근무하고 있는 이원길이라고 합니다. 3월달이나 2월달쯤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3월은 남극의 하계 시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1988년부터 기상 관측된 이후에 30년간의 1월달에서 3월달의 평균 기온을 보면 영상 1도에서 2도 정도였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올해 세종기지의 1월에서 3월 월평균 기온이 1도에서 3도 정도, 그러니까 한 1도 정도 과거 30년보다 높은 기온은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1도가 굉장히 뭐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남극에서 1도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계 시즌 동안에는 겨울 동안 쌓여있던 눈들이 녹아 없어지고 땅이 드러나는 시기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특히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해서 영상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0년 평균보다 올해가 약간 1도가 높았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도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기에는 저희가 8.9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날은 한 2, 3일 정도가 굉장히 기온이 7, 8도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올라갔을 때가. 특히 올해는 조금 기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된 기간이 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거의 한겨울이거든요. 가장 추운 시기인데요. 영하 10도 내외, 가장 많이 내려간 게 한 영하 16도 정도까지는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태풍 수준, 뭐 25m/s, 30m/s 정도로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정도까지는 기록하는 그런 지금 현재 날씨를 보이고 있어서 외부 활동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 자료를 봤을 때 올 겨울과 과거의 겨울의 기온 차이는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올해도 영하 10도 내외로 7월부터 8월까지는 쭉 평균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 블리자드의 횟수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지속 시간이 좀 굉장히 길어진 것 같다. 지금 한국에 밥인가요? 태풍이 오고 있다고 네, 네.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초속 한 2, 30m의 강풍을 동반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가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0m/s의 순간 풍속이 강풍이 부는 가운데 눈이 날린다면은 시정 시야가 50m, 60m 정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한 2, 3일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대체적으로 블리자드가 24시간 내외 정도로 지속되는 걸로 과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틀, 많게는 3일까지 거의 50시간 넘게 가는 사례도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고요. 8월 달 들어서는 블리자드가 꽤 3, 4회 정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한 2, 3일 정도 꾸준히 또 비가 온 날이 있었습니다. 한 겨울에 비가 2, 3일 정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걸 보니까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더라고요. 남극에 비가 와? 이것도 한 겨울에? 비가 오게 되면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블랙아이스처럼 땅에 다 얼어버립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장비를 다루거나 어떤 뭐 연구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블리자드도 굉장히 좀 자주 불고 하는 거 이런 불규칙적인 불안정한 대기 현상이라고 할까요? 예년에 비해서 겨울철에 기상현상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날씨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세종 기지 앞에 마리안 소만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커다란 빙벽이 있습니다. 빙벽이 여름철이나 영상의 기온을 보이게 되면 크랙이 가면서 중간중간 이제 덩어리가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덩어리가 그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바다로 떨어지면서 커다란 소음이 나는 것은 가끔 들은 적이 있고요. 그가 깨져나온 유빙들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떠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고요.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다음 유빙이 떠다니는 모습이 정말 자주 보이게 된다면은 정말 기후변화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마리안 소막의 빙벽이 예전에는 설립된 이후에 처음의 위치보다 한 1km 정도 이상 깎아져가지고 더 뒤로 후퇴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남극도 더워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극지에서 기후변화를 연구하시는 기상대원님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어떤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지 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곳에 남극에 와서 직접 유빙이 녹아서 떠다니고 남극이라는 곳에 눈이 하나도 없는 드러난 땅을 보면서 이게 기후변화의 정말 현실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멈추지는 못하게 하겠지만 조금 늦추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라고 남극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개도 저희 쪽으로 돌리세요. 길이 쓰고 올라가.